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정보 기자입니다. 이진한 기자 현장 체험.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왜 하냐고요? 여행 떠나러 갈까요? 아씨 가방이 없네. 휴가 날짜도 아직까지 모르고 몸도 고달픈데 그냥 바로 여행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매우 춥죠? 감염병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국립인천공항금융소에 지금 근무하고 계신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이게 뭔가요? 네, 머리띠를 한번 써봤습니다. 아주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도 꼭 쓰시길 바라겠고요. 검역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기는 국립인천공항금융소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저희 근무하고 계신 분 계시죠? 검역관 그럼 뭐런 어떤 생각 드세요? 검역을 하는 사람까지는 알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대체 검역관 뭡니까? 검역하면 강아지, 뭐 소세지, 과일 등과 같은 동식물 검역만 떠오르시죠? 실제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승객, 승무원, 운송수단 등에 대해서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기억나시나요? 그럼 메르스처럼 무서운 질병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감염병만 막는 것인가요? 총 7개의 검역 감염병에 대해서 저희가 이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고 있습니다. 아, 요 노란색 요거요? 세관신고서 그 흰색 종이는 봤어도 이 노란색 종이는 처음 봅니다. 처음 봐. 병이 오염 지역에서 입국하실 때, 경유에서 입국하실 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안 내면 어떻습니까? 벌금이나 벌금을 내린다고요? 징역까지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네요. 귀찮아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 때문에 이거 왜 써야 되냐면서 불만을 품거나 아니면 아예 좀 항의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바쁜 사람 붙잡고 이런 걸 하느냐, 필요한 거냐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해주세요. 아니 나는 비행기에서 받은 게 없는데 뭘 내라는 거야? 이거 내야 되는 거예요? 꼭 제출해주셔야 되세요. 아니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나 안 내. 몰라. 가끔가다 이런 성격이 있나 봐요. 기대해서 잠깐 주무시거나 본인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작성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꼭 신경 써서 제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이거 건강상태 질문서는 개인의 건강을 확인하는 거라서요. 가족당 한 장이 아니라 각각 한 명씩 작성을 해주셔야 되세요. 아니, 내가 이 가족 대표라니까요, 지금. 한 장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 왜 해? 빨리 나갔죠. 종이를 대표적으로 한 장만 내는 그런 경우 많이 있나요? 세관신고서랑 헷갈리셔서 질문서도 한 명만 작성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건강상태 질문서는 개개인의 건강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꼭 개개인당 한 장씩 작성해 주셔야 돼요. 메르스 오염 지역에서 오셨네요. 그러면 검역을 받고 가셔야 되세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메르스 오염 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직항 항공편은 하루 4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서는 이 편명에 대해 특별검역을 실시합니다. 전자검역대에서 해당 편명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건강상태 질문서 및 여권 스캔 그리고 증상자 발생 시 역학적 연관성을 따져 검역조사를 실시합. 아니 메르스나 똑바로 막을 것이지 지금 바쁜 사람 붙잡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게 메르스 특별검역입니다. 나는 지금 바빠. 지금 누구나 바빠. 메르스 쪽에 분명히 그쪽 지역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노란 종이를 안 내겠다. 주소랑 휴대전화가 빠져 있어서 좀 작성을 좀 해주시겠어요? 무조건 화부터 내시는 승객들의 주요 화풀이 대상은 나이 어린 여자 검역관입니다. 검역관 얼굴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집어던지거나 다른 승객들 앞에서 다짜고짜 인신공격성 욕설을 하거나 건강상태 질문서를 훼손하곤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연기 리얼하게 잘 하셨는데요. 검역관으로서 이렇게 또 연기를 또 펼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건강 상태 질문서. 아, 이깨알 같은 또 승전. 저 앞으로 입국할 때 또 검역을 받게 될 때 저도 최대한 성실히 협조할 겁니다. 검역대를 통과할 때 또는 건강 상태 질문지를 제출할 때 우리 검역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지금까지 현장 체험의 이진한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